자발적 식품 기부를 통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나눔 냉장고 개소식이 대전 동구 대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나눔 냉장고는 민선 7기 대전 동구의 대표 복지 사업으로 주민센터 입구에 나눔 냉장고를 마련해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주민 주도형 식품 기부 활동입니다. 대전 동구는 지난해 용운동을 시작으로 이 사업을 더욱 확대시켜 사회적 약자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